보여주는 연습. 어이구, 직접 비누칠도 다 해가며 구석구석 애정을 듬뿍 담아 닦아준다. 아이고. 뭐니 뭐니 해도 곰과 함께 할 때가 가장 신나는 연서. 곰아 이쁘다. 앞으로 많이 좋아해 줄게. 아이고. 간식도 많이 주고. 니만 간식 제일 많이 줄게. 어머, 간식을 준다. 자주 나가야 되겠다. 어느새 친한 친구가 된 현수와 곰. 곰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현수의 마음의 키도 한 뼘씩 자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산골마을 군기반장 현수와 모든 가족들 언제나 스마일! 소식을 듣고 찾아가는 것은 경기도 광주의 한 가구 공장.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예. 저희 공장에 좀 특이한 놈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 아 네. 공장 한쪽으로 제작진을 안내한 아저씨가 보여주신 것은 상자 안에 들어앉아 있는 고양이. 하지만 아무리 봐도 특이한 점은 없어 보인다 싶던 그때 안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울음소리가 있었으니 설마 저건 병아리? 저렇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괜찮잖아요. 병아리야. 고양이와 병아리가 천적 관계라는 것은 세 살 꼬마도 다 아는 사실. 하지만 가만 보니 두 녀석은 뭔가 다르다. 죽기 살기로 도망을 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고양이 품속을 파고드는가 하면 고양이가 집 밖으로 나오자 마치 자석이라도 달린 것처럼 병아리 역시 그 뒤를 졸졸 쫓아가더니 어머! 아이가 고양이 등 위로 날아온다! 장관이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로 서 있는 녀석. 애니메이션 같아. 혹시나 땅으로 떨어졌다 하면 또다시 앞으로 달려가서는 고양이 나비 등 위로 펄쩍! 고양이가 가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기세다. 너희들 정말 천적관계 맞니? 사실 사냥 습성을 갖고 있는 고양이는 알고 보면 육식동물이다. 아, 그럼요. 그런 고양이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닭과 평아리. 하지만 이런 자연의 법칙을 제대로 거스르고 있는 두 녀석. 평아리를 눈앞에 두고도 이빨을 드러내기는커녕 장난치자고. 장난까지 예. 치고 있으니 좋아도 저렇게 좋을까 싶은데 둘이 이렇게 한시도 안 떨어졌어요? 좀 귀찮아 할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병아리가 나비 등에 올라타면은 떨어지면 위험할까 봐서 오히려 앉아주고 그래요, 나비가. 오, 그러고 보니 삐아기가 등에 올라섰다 하면 기다렸다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는 녀석. 정말 봐. 병아리가 떨어질까 걱정이라도 되는 것 마냥 조심스럽게 자세를 낮춰주는데 종도 서열도 이 두 녀석에게 있어서만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이좋게 자기 밥.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먹는 건 물론 가장 좋아한다는 참치도 삐아기에게만큼은 선뜻 양보한다는 녀석. 생김새 고양이가 분명한데 너 정말 고양이 맞니? 이런 별난 광경에 할 말을 잇는다는 사람들. 나오는 건 어이없는 웃음뿐. 나이 80이 다 됐지만 저런 거 처음 봤어. 네, 우리 어릴 때는 고양이가 거예요. 병아리를 하도 잡아먹어서 병아리 남아도는 게 없었는데 이렇게 공생한다는 걸 처음 보는 겁니다. 둘만 함께할 수 있다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두 녀석.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등장한 개 한 마리. 옆집에 사는 풍산개 희망이다. 그런데 이 녀석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는가 싶더니 나비와 삐약의 주변을 서성거리는데 그런 녀석을 보는 나비의 표정이 달라졌다. 눈빛이 그리고 그 순간 갑작스런 나비의 공격 원투 스트레이트 펀치에 이어 매서운 앞발로 따귀까지 때린다.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나비의 공격에 적잖이 당황한 희망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나 때린 거야? 뭐 저런 고양이가 다 있어. 아니 삐약이 앞에선 그렇게도 순하던 녀석이 왜 이렇게 돌변한 걸까? 글쎄 원래 우리 나비하고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병아리가 오고 난 뒤로는
나비가 얘